컬투쇼 투데이 베스트. 아, 익명으로 보내주셨어요. 치욕적인 꽃나들이. 전라도 여자랍니다. 전라도 여자랍니다. 중학교 때였습니다. 중학교 때였어요. 1년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장사를 하시던 엄마가 느닷없이 봄꽃 놀이를 가자고 하셨죠. 우리들은 너무나 좋아서 며칠 전부터 너무나 설렜죠. 엄마의 친구분의 승합차를 타고 하동으로 가는데 하동 아시죠? 배가 살살 아파오는 거예요. 출발 전에 먹은 아침밥이 잘못된 거였죠. 참다 안 되겠기에 엄마 휴게소에 들르면 안 되는가? 휴게소는 못하게? 하동 그거 금방 간단 게? 그리고 엄마 은능 갔다 와서 장사해야 쓴 게 휴게소 다 부시하고 그냥 다니라고. 눈앞에서 휴게소가 쓱 지나가버리고 멀어지는 휴게소를 보니 식은땀이 쏟아지고 배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했어요. 참다 안 되겠기에 엄마 나 죽을 것 같단 게 이제 곧 나 싼다고 지금 나올라 그래. 처음엔 장난인 줄 아시던 엄마가 고개를 들려 내 몰골을 보시더니 스톱! 영자야 차 은능 세워라. 내 딸년이 네 차에다 똥 싸게 생겼다. 그 벽돌 다섯 개만 갖고 와봐. 그렇게 차가 서긴 했지만 그곳은 화장실도 없는 넓은 논바닥. 꽃구경 가는 차들이 쉴 새 없이 밀려오는데 엄마는 저를 논바닥 아래로 밀면서 거기 그 논두렁 얼른 싸야. 엄마 제비야 여기서 어떻게 산단가. 내가 아까 여기서 세워달라고 했을 때 세워줬어야지. 그래서 뭐 찐다고 안 산다고 오셔서 산다고 찐다는 거야. 엄마는 도리어 큰 소리를 치시더니 차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하나 저에게 쥐어주셨어요. 창피하면 얼굴에다 이걸 써. 안 보이면 안 창피하단 게. 봉다리 뒤집어 쓰고 있는데 누군지 알 게 무엇이요. 아, 또 내가 생각 잘했지. 마음껏 살아. 우리 딸 잘 싸가버려. 이렇게 전 머리에 검은 비닐봉지를 쓰고 눈두렁에서 쌌어요. 얼굴은 가렸지만 기분 좋은 아들이 있길 저희 뒤태 충격받은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신심한 사과의 말씀을 뒤늦게 드려봅니다. 신정은 박진영의 너의 뒤에서. 자 노래